요즘 농촌 지역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요. 햇빛 가림이나 경관상의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뚜렷한 규제 장치가 없어 더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뒤편으로 버섯 재배사가 서 있고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종균 원목 몇 그루만 들어 있고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길 건너 논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뒷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은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높이가 8m 이상 올라가 햇빛을 가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섯 농사는 허가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태양광 발전이 목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버섯 재배사는 농업시설로 분류돼 논이나 밭에 형질 변경 없이 바로 지을 수 있고 건물 지붕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는 1.5배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연 12%에서 15% 정도로 은행 이자보다 4~5배는 높습니다.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새로운 재테크로 각광받으면서 농촌 지역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자체 이게 지금 태양광 근장 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가서 군에도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의견을 듣고 협의나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212건 6만 5천 킬로와트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 154건, 2014년 262건, 지난해 497건 등 급격히 증가해 3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